13대 총선 결과는 한마디로 집권 민정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참패와 평민당과 공화당의 대승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최근 정가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정계 개편 문제는 그 여론을 더욱더 이렇게 신중하게 수렴을 하고 민주자유당이 오늘 창당됐습니다. 민주자유당은 200석이 넘는 거대한 여당으로 앞으로 전국을 이끌어 나가게 됐습니다. 3당 통합을 단행하려면 국회의원 전원이 총사퇴를 해서 신민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신당 창당설이 퍼진 뒤 첫 공식 기자회견을 자청한 정주영 씨는 이번 선거는 꼭 승리를 해서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신한국을 건설해야만 합니다. 이민정 정권을 이번에 바꿔야만. 새로운 변화의 정치를 원한다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하느냐. 경제를 잘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것은 전국 방방곡곡이 지금 미아리치고 있습니다. 예, 선거 오는 줄 알았는데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선거 여론조사.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오죠. 뭐래 전화도 약간 많이 오고 모든 게 아주 이게 귀찮을 정도예요. 각종 여론조사는 선두 다툼의 격차가 여론조사에서 허용하는 오차 범위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서 근소한 차로 승패가 갈릴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의 주도로 부산시장과 부산경찰청장 등 부산지역 기관장 8명이 지난 11일 부산의 음식점에 모여 지역 감정까지 유발을 시키면서 YS 대통령 만들기를 공공연히 모의하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상대방의 흠집을 잡기 위해 도청까지 했다는 데 대해서는 도덕성에 더 큰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몰래 도청 장치를 해놓고 한다는 것은 뭐 살벌해서 어디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2위와의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결국 두 김 후보의 대결로 압축되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에는 득표 순위별 표 차이를 주시겠습니다. 당선자인 김영삼 민자당 후보는 42%인 이번 대통령 선거전은 여전히 지역 감정을 반영한 가운데 지도자입니다! 정석에 변하여 계획을 여러분 원하시지요? 이명석! 이명석! 선거는 정치 잘못하면 바꾸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경제를 잘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것은 군인 출신 대통령 시대를 32년 만에 마감하고 명실상부한 문민정치 시대가 우리 헌정사에 펼쳐지게 했습니다. 패자인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나 국민당의 정주영 후보가 개표 결과에 즉각 승복하는 자세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우리 정치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분명 한 단계 발전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독재니 군정이니 반민주니 하는 지난 30여 년간 우울하고 어두운 구호와 그 그늘에서 벗어나 보다 발전된 정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명백한 계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모두 희망과 꿈을 안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힘차게 달려갑시다.